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된 역대급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관련된 종목, 좀더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 좀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업황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부터도 이런 흐름이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2018년도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제 상승세를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었죠.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상당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는 모습,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소폭 감소를 했고, 2021년부터 예상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선입견을 가질 때는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 넘어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2018년도에 상당한 수요가 증가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글로벌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2018년도에 상당히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도에 대비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상당한 고성장을 이뤄냈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8년도 이후 2019년과 2020년은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차이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분야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바로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Again 2018년 다시 반도체라는 주제였는데, 2018년도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던 원인이 뭐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2018년도에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을 했고, 다만 이때 이 4차 산업혁명은 긍정적으로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추구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부족한 시기였고, 추가적인 신사업에 대해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이 확대되었던 시기가 바로 201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2018년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본다면 바로 이 글로벌 가상화폐가 상당 부분 붐을 이뤘다는 거죠. 왜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는 것이 반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 글로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C에 대한 모듈을 써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런 그래픽카드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시킵니다. 근데 그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생산을 하는 업체가 세 군데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그세 군데에 대한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글로벌 가상화폐에 대한 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고객사에 대한 서버 투자 동향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크게 이네 가지를 빅4 업체라고 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9년과 2020년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꾸준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2020년도에는 상당 부분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2019년까지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이 2020년도에는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뭘 뜻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2020년도의 트래픽은 역사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가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트래픽은 증가하는 데 비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는 포화 상태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투자에 대한 여력 자체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DRAM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 8월 달에 하락했을 때 가격이 28,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바로 26,500원이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아, 현재에 대한 D램 가격 자체가 26,000원까지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현재 진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는 말씀을 그때도 함께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현재까지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현재 가격이 얼마냐? 43,000원, 42,0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상승세 자체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SK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행정명령에 2월 수출이 급증까지 하고 있다. 반도체주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오늘자 뉴스였고, 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곧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대만 TSMC와 생산 확대에 대한 협의 중이다 라는 뉴스고, 바이든 정부가 곧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뉴스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먼저 뽑아볼 수 있죠. 자, 가상화폐발 그래픽카드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파운드리에 대한 신규 투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봤죠. 그러면 이제 3분기까지 투자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원익 IPS, 뭐 DBIT, 코아시아, 원익 홀딩스, 코미코, 뭐 ENF 테크놀로지, AD 칩스,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칩스 앤 미디어, 하나모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또 TSMC 관련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굴용 ASIC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파운드리 시장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TSMC와 대만 정부를 상대로 미국은 공급 확대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DB 하이텍, 그리고 SFA 반도체, 그리고 실리콘옥스, 원익 IPS,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원익 QNC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바이든 정부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TSMC라는 대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느긋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가격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자, 우리가 이제 IA, 뭐 텔레칩스, 또는 이제 칩스 앤 미디어,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현재 코리아 FT,
자, 그리고 지금 혜성 DS, 아모텍, 테크윙, 그리고 리노공업,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1월 18일 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확대될 수 있고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튜브를 업로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를 함께 보신 분들은 현재 흐름 자체가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요건 1월 18일 날 자료였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봐야지만 좀더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더 선별적으로 좀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 방송사에서 최고 수익률을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MBN머니라든지 또는 서울경제TV, 그리고 MTN까지도 제가 최고 수익률 기록을 했었고, 한국경제TV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제한테 이제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국경제TV 와우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와 그리고 교육, 2월 17일 날 이어지는 교육에 대한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